보겠습니다. 보은상무, 갑분, 자연패 그리고 오늘 반등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미영 감독이 이끌고 있습니다. 골문에는 권혜미 골키퍼, 포백에 하나는 문성미, 김현주, 정운주 그리고 중원에 심효정, 김민진, 권한을 전방에는 김원지, 안상미, 반도영 선수가 준비합니다. 핵심 골키퍼, 포백에 송민희, 정혜지, 김진희, 정가은 그리고 중원에는 신예림, 홍혜지, 김혜신 전방에 최진아, 손아연, 김지은 선수가 있습니다. 네, 우선 경기에 출전하는 걸로 봐서는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오늘 경기에 또 출전을 하면서 창녕의 최전방에서 고은의 골문 한번 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심의 휘슬과 함께 약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창녕 WFC, 화면 오른쪽에 보은상무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굴절이 네, 있습니다. 김원지 선수가 일단 측면에서 컨트롤까지는 좋았는데 네. 아, 크로스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네요. 자, 그리고 먼 거리 중거리 슛! 네. 오! 자, 굉장히 날카로운 슈팅이 나왔죠. 그렇죠. 권한을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네. 아,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아, 슈팅 굉장히 날카롭고 좋았습니다. 뒤로 뺐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얼리 크로스 높게 왔습니다. 자, 헤딩 바운드 된 공. 반도영의 힐 패스. 아투잡며 오른발 슛! 네. 자,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어, 반도영 선수의 힐 패스 굉장히 감각적이었고 네. 안상미 선수 자, 지금 있어요? 살아있어요. 마지막에 굴절이 됐는데 헤딩 연결 그리고 반도영의 패스 그대로 슈팅! 반도영 네. 슈팅 유효 슈팅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네, 이번에도 이제 반도영 선수가 자, 김혜신이 킥을 준비합니다. 박스 안쪽으로 한 번에 길게 붙였어요. 헤딩 경합 슈팅! 뒤쪽에서 네. 네. 신예림인데 오늘 경기 첫 번째 슈팅을 가져갔던 굉장히 그렇죠.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입니다. 자, 김원지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지 크로스 높아요. 반대편 헤딩 머리에 맞았습니다. 김민지 세컨볼 맞아요. 네. 마지막 왼발 발리 슈팅은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그렇죠. 뒤로 가져가서 반도영이 가져왔습니다. 빠르게 역습 나가죠. 자, 측면에서 빠르게 달려가고 있어요. 반도영. 반도영 거침없이 달려갑니다. 반도영이 아, 좋아요. 헤딩. 네.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아, 이번에는 반도영 선수가 볼을 끊어낸 이후에 굉장히 긴 거리를 혼자서 드리블을 해서 나갔거든요. 야. 그리고 한 번에 왼발 로빙 패스 연결됐어요. 좋아요. 온사이드 그리고 반대편 연결 반도영 연결됐습니다. 반도영 낮은 네. 슈팅 자, 왼쪽으로 비나갔습니다. 네, 이번에도 반도영 선수 한 차례 접어놓고요. 아, 좋아요. 자, 돌아 들어가는 김혜신을 바라봤습니다. 김혜신 한 번에 크로스 네. 자, 마지막에 김지은의 머리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창녕에서 오랜만에 굉장히 위협적인 장면들 그리고 이제 저희는 WK리그에서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뭐. 네. 자, 이렇게 주심이 히스를 올리면서 양팀의 전반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자, 전반전의 보은상무가 상당히 많은 북 리듬을 통해서 즐거운 하프타임이 됐죠. 자, 양팀의 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보은상무, 화면 오른쪽에 창녕 WFC가 자리합니다. 자, 한 번에 송민희 짧게 연결. 그리고 오른쪽에서 이미랑이 이어봤고요. 아, 좋아요. 슈팅! 네, 이번에는 자, 마지막에 머리에 맞지 않습니다. 아, 권한을 선수의 머리에 맞지 않으면서 아, 이제 왼쪽에서 코너킥을 준비하고 있는 반도영 아, 잘 올라왔어요. 높이, 슈팅! 막아냈어요. 그대로! 자, 코너 냈습니다. 네. 자, 너무나 혼전 상황. 아, 좋아요. 측면에 아, 좋습니다. 안상미예요. 자, 안상미가 달려갑니다. 올라오면서 아, 직접 가져갔어요. 네. 자, 김예진 잡아내지. 그렇죠. 자, 유튜브에서 강일동 짬냥이 님이 어라, 구미갈 리드하네요. 아, 인천 무패 깨지나요? 라고 댓글에 남겨줬습니다. 네. 자, 박수 그대로! 슛! 아, 네. 오른쪽으로 빗나갑니다. 이번에도 반도영. 네, 이번에는 한 차례 접어넣고요. 오른발 크로스 높게 박스 안쪽. 자, 반도영 선수의 오, 이미랑. 이미랑 가져갔어요. 슈팅! 이미랑 슛! 네. 막힙니다. 다시 한번 슛! 골! 네. 드디어 선제골 스코어 1대0. 보은상무가 앞서갑니다. 그렇죠. 아, 이번에도 정확하게 넘어온 크로스를 이미랑 선수가 슈팅을 연결했지만 창녕이 수비가 잘 막아냈거든요. 네. 하지만 흘러나온 볼 심효정 선수가 정확한 임팩트를 통해서 구석으로 잘 차 넣으면서 아, 보은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나 넣기가 어려웠던 오늘 경기 심효정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가져왔습니다. 그렇죠. 2점이었죠. 여기서 굉장히 정확하게 네. 아, 코스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슈팅이 강력하지 않아도 골키퍼로서는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른발 슈팅이었고 바깥쪽으로 감겨 들어가는 그렇죠. 김예진 골키퍼가 막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궤적이었어요. 야, 이 슈팅은 아, 굉장히 정확한 슈팅이었기 때문에
아, 막아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만큼 좋은 슈팅을 보여줬던 심효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경례를 하는 돌아섰고요. 아, 이번에는 패스. 손아연 빨라요. 손아연. 이번에 넘어졌는데요. 페널티 킥이죠. 자, 지금 찍었습니다. 페널티 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권혜미 골키퍼와 손아연 선수가 두 선수 모두 너무나 크게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단은 손아연 선수의 스피드가 빛을 한번 발휘했던 상황인데, 네. 자, 지금 김현주 선수의 발에 또 먼저 걸렸고요. 그렇죠. 오, 네. 어, 이번에는 또 권혜미 선수가 얼굴 쪽에 또 통증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두 선수 모두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부신과 이야기를 다시 한번 나눴고요. 자, 주심이 뭔가 휘슬을 불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상황을 조금 정리하는 듯합니다. 이번에는 아, 지금은 실수를 했다고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판정이 번복이 되나요? 골이었거든요. 아, 자, 왼쪽에서 올라갔어요. 왼발 토스. 자, 뒤쪽에서의 펀칭. 그리고 최은지 짧게 흘렸습니다. 모제이 아크정면 오른쪽 김혜신 슈팅. 아, 네. 자,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네, 모제이 선수가 정확한 컨트롤 이후에 네, 또 오른쪽 일을 하게 되는데, 아, 오늘 또 손아연 선수 또 남경민 선수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면서 네, 아, 조금 아쉬운 그런 경기가 이어졌습니다. 자, 결국 이렇게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2019 WK리그 21라운드 고은상무와 창녕 WFC의 경기 최종 스코어는 자, 심효정 선수의 득점으로 1대0 고은상무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